12월 9일 영상일기 시작. 오늘은 더쇼 이제 세계 무대를 하고, 그리고 세계 무대 다 마치고 나서, 마치고, 그리고 팬사인회를 가서 팬사인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니키랑 하모니가 생일이었어가지고, 브이앱을 생일 축하하는 기념으로 브이앱을 해가지고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됐다. 나는 오늘 더 쇼에서 세계 무대를 한 것도 되게 좀 좋은 추억이었던, 아니 좋은 추억이라기보다 좋은 경험이었고, 왜냐면 이제 두 개는 사전 녹화로 진행하고 하나는 라이브로 했는데, 그만큼 이제 좀그 사이에 좀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순간들도 많았고, 그 세계 무대를 소화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가 나한테 되게 좀 새로운 숙제가 됐던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영상통화로 진행하는 팬사인회에서는 되게 내가 그래도 잘했지만, 뭔가 더좀 긴장을 풀고 했으면은 엔진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냥 그런, 그래도 처음 이제 엔진 여러분들을 뵙는 거라서 되게 좀 감사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실제로 얼굴을 뵙고 인사를 하니까 뭔가 어색한 느낌도, 뭔가 처음 뵙는 거니까 어색한 느낌도 들고, 그런 여러 가지였는데 좀 그런 느낌도 들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일 브이앱을 했었는데, 생일 브이앱 때 이제 뭐 케이크도 준비해서 이제 생일 파티 축하해주고, 이제 뭐 커팅식도 하고, 댓글도 많이 읽고, 하루 여러모로 이제 성훈이랑 니키를 축하하는 그런 날이었다. 정말 어쨌든 진짜 많이 많이 축하하고, 오늘 하루는 진짜 맛있는 거다 먹고, 물론 스케줄 있지만 그래도 다 재밌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냥 나도 되게 오늘 즐거운 하루고 행복한 하루였지만, 그래도 뭔가 이걸 엄마 아빠랑 형이랑 같이 나눴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그 기쁨을 가족들한테도 뭔가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어쨌든 엔진분들한테도 항상 감사드리고, 항상 좀 그런 최고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영상 여기 끝.